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한번 읊어보도록 할까요? 한국사 영역은 필수 영역으로 미선택 시 수능 자체가 무효다. 통신기능, 블루투스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 LCD, LED 등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매년 이런 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냥 쫓겨나는 분들이 계세요. 통신기능, 블루투스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실 휴대가 가능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함. 뭐 컨닝에 활용할 수 없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전자기기 자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 여러분 시계 필수인 거 아시죠? 교실이니까 시계가 당연히 있겠지. 수능 시험 날은요 교실에 시계란 시계 싹 꺼내가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교실에 시계 고대로 썼다가 갑자기 건전지가 다 됐어. 멈췄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1상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시계 뒷면에 스마트 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부착 여부까지 감독관이 점검. 고교 교육 과정에 그 정상적으로 이수해서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수 있도록 출제함. 근데 왜 나는 안 풀리는 거죠? 그 뜻은 뭐냐?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소리죠. 자, 교육과정 전 영역 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전년도와 같이 영역 과목별로 문항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함.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 기본 소양 평가 위원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함.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낸다는 뜻이죠. 학교 수업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영어 영역을 절대 평가로 전환함. 이거 정말 올해 굉장히 큰그 화두죠. 응시 수수료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입니다. 이 비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건강이 안 좋거나 하면요, 따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시험 볼 수도 있거든요. 수험표 교부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날이에요. 수능 시험 치러지는 전날. 뭐 학교에서 나눠주기도 하죠. 고등학생 현역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수험표 받으러 가야 돼요. 1시에 교부한다고 해서 1시에 딱 가잖아요. 그럼 무지 기다려야 돼요. 줄이 장난 아니게 길거든요. 나중에 가면 줄 하나도 안 서거든요. 늦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이러면 이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뭐 설명 쭉 드렸고요. 8시 40분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보통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2시간이 지나야 좀 잠도 이제 다 깨고 최적의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이 시간표나 요거 세세한 거몇시몇 분에 뭐 하고 몇시몇 분에 뭐 하고 한쭉그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준비령이 울렸다 그러면 뭘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차분하게 여러분이 딱그 시점이 됐을 때 크게 당황하지도 않을 수 있고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남은 시간 긴장되겠지만 차분하게 부족한 거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면은요 분명히 올릴 수 있어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체크해가지고 그걸 채워 나가는 거죠. 아무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능시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괜찮아 괜찮아